부장님, 네, 뭐 네. 점심도 걸리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그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아이들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이 정치 집회에 지금 동원이 되고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동요에다가 소위 말하면 특정 정당 비난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위원장님 손녀, 손주 있으세요? 몇 살인가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자, 이 부분 아동학대라고 아까 전에 여쭤보는데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아니, 그냥 답만 하세요. 네네, 제가 네. 지금 모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 나온 걸잘못 그러면, 자, 봐서요. 인권이니까 아동 인권 침해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자발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침해적이면 저는 자, 그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그죠? 그리고 무대에선 경위가 어떤지, 그리고 정말 과연 자발적이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조사를 해주세요. 이거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직권조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번 일어난 게 아니고 8월 14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권방송이라는 데서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30만이 봤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더 어린 애들이 11명이 또 같은 형식으로 검찰을 욕하고 윤석열을 욕하고 조중동을 욕하고 자한당을 욕하고 황교안 구속하라고 자한당은 토착 외교, 왜구 등등등등 애들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애들이 과연 그런 뜻을 잘 알고 할까요? 그럼 뒤에서 답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 이건 상식에 준해서 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인색하시더니 5.18 괴물 집단은 혐오라면서요. 금방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아동 인권 침해는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해 지금 주세요. 사건이 답변을 청구되었다고 해 합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네, 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네. 얼마든지 인지를 했으면 직권 조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진정을 하면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건 사인간의 차별만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법상 자, 혐오. 지금 우리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이 출범시켜서 여기에 가장 지금 중점을 둔다 하셨잖아요. 혐오.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갈라치기로 이 나라가 서로서로 혐오하면서 반으로 나누어졌는지 사분 오열되고 반으로 나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당연히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셔야죠. 지금 아이들 이거 지금 이것만큼 더큰 혐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아이들이 역사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 한참 성장할 단계인데 이렇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인권을 엄청나게 훼손을 하는 겁니다. 인권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원고 애들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인원고 애들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정치 놀이개가 아니다. 소위 말하면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 주입시키는 거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애들이 일어났습니다. 에?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우는 나쁘고 좌는 착하다는 선입견을 불어넣는 교육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원장님으로서 답해 주시죠. 지금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네, 침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뭐 아까 저는 말씀하신 적어도 15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인권, 사람으로서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 고등학생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꼭 해주시고요. 이것도 꼭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여기가 네네 저기 대한민국 제가 한번 말씀을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좀 지금 드리고 독일 싶은 나치 거는 시절입니까? 무슨 네 북한 여기가 정권이에요? 전원위원회여서 제가 스스로 어떤 사건들을 그냥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결정하는 것이 기본은 있는 건 있고 어떤 거는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어느 부분에서는
딱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자 있는데. 정권에 네네.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면서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인권이 되게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은 그런 인권이 네. 네. 왜 이번에 설문조사인데 그렇게 낮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의 직원 모두가 다 위원장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인권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저는 정말 이번에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들의 인권이 이런 방식으로 유린된다는 것에 대해서 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뭐 더 이상 네. 뭐가 필요합니까? 네.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네. 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저 악플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가수 겸 배우 셜리가 자살을 했는데요. 악플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 공황 장애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과 또 악플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셜리법 제정에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니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우리 인권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 표명이 보면 그 표현의 자유가 사이버 모욕죄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유효한가요? 제 본 의원님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렇게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는 이제 좀 점점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준실명제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또 그리고 인권 침해를 하는 이 악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플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 악플은 금지가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 법이 민간업체를 민간 영역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법으로 헌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의 혐오 차별도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팀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규제, 자율적 규제를 제일 먼저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